복잡하고 어려운 뉴스를 쉽고 재밌게 풀어보는 알고팡 보고팡 팡팡 뉴스 시간입니다. 독립언론 오롯의 김은혜 기자와 함께하는데요. 오늘 준비하신 내용 소개해 주시죠. 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제주 들불축제의 명과 암이라고 하는데 이제 내년에 제주 들불축제가 열릴 거다, 3월달에 열릴 거다 이렇게 소식이 들리고 있는 가운데 좀 축제 관련해서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좀 중요한 얘기들이 있어서 오늘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주 들불축제, 억새를 태우기 위한 오름 블루키 장관이 펼쳐져서 도민은 물론 많은 관광객들이 즐겨 찾는 축제죠. 올해는 취소됐지만 내년에는 정상적으로 개최된다는 목소리가 들리는 거죠? 맞아요. 얘기해 주신 대로 축제가 이제 그동안 좀 정상적으로 개최가 되지 못했었는데 제가 보니까 3년 동안 축소되거나 아예 취소되거나 이랬더라고요. 그러니까 2020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부득이 취소가 됐었고 또 작년에는 규모가 대폭 축소가 되면서 비대면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원래는 정상 개최가 될 예정이었는데 전국적으로 좀 산불 상황이 크게 번지면서 갑자기 취소가 됐었죠. 네, 동해안 산불 여파로 제주 들불축제가 행사를 일주일 남기고 전면 취소됐었죠. 맞습니다. 이제 제주시가 올해 3월 초에 축제 취소 결정을 이제 내리면서 이렇게 밝혔더라고요. 강원 경북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로 인해서 피해가 커지는 상황에서 들불축제를 추진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취소 결정을 내렸다. 이렇게 밝혔었는데 실제로 이제 당시에 전국적인 이런 산불 상황이 번지면서 과연 이 상황에 제주에서 이렇게 불을 지르는 행사 하는 게 맞느냐 이런 좀 논란이 계속해서 일었었고 결국에 제주시가 이런 여론을 좀 의식해서 취소 결정을 내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는 소규모 행사, 그동안 좀 계획됐던 작은 행사들을 제외하고 큰 행사들은 축제에서 다 취소가 됐습니다. 네, 기자님 드디어 내년에는 축제가 정상적으로 열릴 예정이네요. 축제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예, 축제 일정은 내년 3월 9일부터 12일까지고요. 늘 그래왔듯이 애월읍 그 새별읍 일대에서 다 진행이 됩니다. 축제 소식에 반가움을 느낄 도민분들 계실 것 같은데 그런데 오늘 키워드가 제주 들불축제의 명과 암입니다. 축제가 긍정적인 부분이 있는 반면에 부정적인 면도 있다는 건가요? 맞아요. 우선은 뭐 긍정적인 면은 다들 아시겠지만 이 축제의 기원이 제주의 화전 문화잖아요. 네. 그런 문화를 좀 두 눈으로 볼 수 있다. 이런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보겠고 또 이것을 홍보하면서 관광 상품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면에서도 분명히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축제 어떤 긍정적인 부분들이 다 인정을 받아서 대한민국 축제 콘텐츠 대상을 6회나 수상을 했더라고요. 전국에서 뭐 이런 부분이 많이 알려진 축제이기도 하고 축제가 이제 매년 초에 또 열리면서 이런 축제를 관람하시는 분들이 불에 타는 이런 새별을 보면서 뭐 한 해의 안녕을 기원하고 또 좀 사랑하는 사람들과 또 예쁜 뭐 말도 나누고 뭐 이런 네. 긍정적인 부분에서는 분명히 좀 좋은 축제인 측면이 있다라고 좀 볼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긍정적인 부분이 많은데 그렇다면 제주 들불축제 문제는 뭘까요? 제가 오늘은 좀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 네. 일단은 첫 번째로는 이 축제의 문화적 기원이 오늘날에 와서는 좀 공감대를 얻기 힘든 측면이 발생했다. 라는 건데 축제의 목적 자체에서 좀 당위성을 잃어버린 그런 부분이 있어요. 제가 이제 뭐 이미 다 아시겠지만 이 축제의 가장 메인 행사는 블루키 행사, 네. 새별오름에 이제 불을 지르는 그런 행사인데 이게 원래는 제주의 화전 문화 그러니까 더욱 좋은 풀, 양질의 풀을 더 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오름에다가 불을 지르고 그런 옛 선조들의 모습을 재현하는 그런 축제가 이제 제주 들불 축제라고 보겠는데 뭐 이 부분만 보면은 굉장히 뭐 좋은 축제 같은데 뭐 축제의 어떤 옛날 선조들의 모습도 한번 기억을 해보고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네. 문제는 이 화전 문화가 오늘날에 와서는 땅에 결코 좋지 않은 오히려 악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 이 점이 이제 발견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뭐 미세먼지만 다량 발생시키는 축제가 아니냐 이런 비판도 또 도민들 사회에서도 나오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화전 문화가 오히려 땅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 객관적인 근거가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저도 그 부분을 좀 자료를 찾아봤더니요. 네. 농촌진흥청이 밝힌 자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논둑에 만약에 해충을 잡겠다고 불을 질렀을 때 막상 불에 타 죽는 게 해충이 아니라 익충이 많을 수 있다. 이런 결과가 있었고요. 그리고 특히 논둑 같은 경우는 이제 서식하는 미세 그 동물의 90% 이상이 익충이라고 하는데 여기에다 불을 지르면 당연히 이제 해충을 잡아먹는 좋은 익충들, 뭐 예를 들면 거미나 이런 좀 익충들이 다
이제 죽어버리는 그런 좀 결과를 초래하는 거고, 그리고 또 농촌진흥청이 마른 벼의 줄기를 조사한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걸 보니까 해충들이 이미 그 벼 줄기 그 구멍을 뚫고 다 날아가거나 아니면은 뿌리 깊숙이, 그러니까 땅 깊숙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불을 지르더라도 해충들은 죽지 않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다. 이런 연구 결과가 있어서 해충 방면 효과는 미미하다. 좀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 지금 이렇게 해충 새별 오름에다가 불을 지르는 행위가 결코 오름과 땅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마냥 좋다고는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현실이라고 봅니다. 룸바뚜렁 태우기가 해충 방제 효과가 미미하다는 건데, 새별오름 블록킹 과정에서도 그러면 익충이나 인근 동식물이 피해를 입을 수 있겠다 이런 우려가 있다는 거죠? 맞습니다. 또 이제 관련된 연구 논문들이 좀 있어서 제가 살펴보니까 네. 논뚜렁을 300평을 태우기 전과 후를 비교를 해보니까 이제 태우고 나서 15분 뒤에 그 미세먼지나 뭐 이런 초미세먼지 농도를 측정해보니까 최소 6.8배에서 13배까지 상승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공기가 안 좋아진다는 거죠, 주변에. 그리고 또 농작물 잔여물 1톤 분량을 태우면 그 4배에 달하는 매형화 먼지가 발생해서 또 대기를 오염시킨다. 이런 연구 결과도 있었고, 실제로 이런 그 제주 태풍축제 현장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새별오름 불에 타면은 검은 연기가 막 엄청 피어오르거든요. 그런 부분을 보면은 어떻게 보면 사람한테도 좋지 않은 네. 그런 축제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블루키 행사로 인해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나 유해 연기 같은 문제가 있다는 건데 또 다른 문제가 있을까요? 이번에는 그 축제로 인해서 훼손되는 오름 자체가 훼손되는 문제가 있는데요. 네. 2019년이 이제 가장 마지막 최근에 열린 축제니까 현장에 취재를 좀 해봤더니 블루키를 하기 위해서 저 오름 곳곳 특히 정상 부근에 좀 화약을 사용한 사실이 이제 드러났어요. 그래서 축제 끝나고 이틀 뒤에 이제 현장을 가서 이제 올라가 보니까 오름 군데군데가 엄청 크게 패여 있었고 이게 이제 화약 폭발로 인해서 크게 패인 곳들이고 그 크기도 정말 작지 않고 굉장히 크더라고요. 이렇게 크게. 이 블록킹 과정에서 화약을 사용한다는 거죠. 꼭 써야만 했는지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네, 그 사실 저도 화약을 꼭 써야만 했을까? 이 부분이 궁금해서 이제 제주시 측에 좀 문의를 해보니까 그때 이제 2019년 축제 당시에 비가 많이 왔거든요. 그래서 그냥 불만 놔서는 새별오름 전체가 이렇게 불에 타는 그런 좀 장면을 연출하기가 힘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화약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설명인데 이게 뭐 화전 문화를 대표하는 축제라고 굉장히 알려지고 있지만 사실은 그 뒷면에서는 이렇게 인위적인 어떤 화약을 피운다든지 이런 방식의 블록킹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 점을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문화나 축제라는 방식으로 이름을 내걸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자연과 함께 살았던 이런 제주 조상들의 목축 문화와는 다른 방식의 그런 좀 인위적인 방식의 축제로 전락한 건 아닌지 좀 이런 것도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의 방식이 인간과 자연이 공생하는 방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말씀이신데요. 축제의 목적과 방식, 모든 관점에서 심도 있는 고민을 통해서 더 나은 방식을 찾아가야겠습니다. 오늘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